샬롬.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참 좋은 날 보스턴 목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절기가 어버이주일이 됐고요. 또한 시기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게 1년 동안 고생했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학기 말을 끝났거나 이제 한 주 정도 남아 한 주, 두 주 남고 이제 바쁜 시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한 학기 동안, 한 1년 동안 처절하게 전쟁처럼 마치 싸웠다가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지쳤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부터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선을 행하라. 한번 더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그런 도전이 찾아왔을 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록펠러를 아십니까? 금세기에서 가장 전세계에서 부자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라는 젊은 청년 부자도 있었지만 그 사람 전에는 록펠러라고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청년의 때 광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자기 입속의 혀처럼 잘 믿었던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믿었던 친구에게 그 사업이 배신당했던 겁니다. 좋은 금광이 나올 거라고 시작을 한 사업은 그 광산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폐광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록펠러에게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 때로는 정말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록펠러처럼 하나님께 두 가지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지만 잘못하면 대드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인간에게 배신당했고 노력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록펠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물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말씀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십일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에서 이 록펠러처럼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힘들었을 때 록펠러처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한 점도 틀리지 않다고 믿고 살았습니까? 라고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은 여러분이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그래도 록펠러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들다가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해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요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거라는 그 말씀 하나에 그가 다시 탄광해서 곡괭이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뭐가 펑 터졌어요. 금광은 아니고요, 시커먼 하수 같은 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석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이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졸업이라는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졸업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청년들은 한 1년 동안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말 시험을 보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처절한 투쟁 속에 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결과에 두렵거나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고 나아갔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낙심하지 말자.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산 사람이야 엉망으로 사는 결과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올바로 살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인 우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무기는요, 다 천연재해로 바람으로 태풍으로 불로 또는 많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낙심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무기를 가장 사단마귀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또는 환경 때문에 두렵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가슴을 한번 치시면서 이렇게 한번 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한나처럼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석탄 백탄 타듯이 하얗게 타지면요, 힘들어 소리조차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입만 뻥 뛰고 눈만 커지고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정말 힘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유 힘들어서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물만 쭉 흘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난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학업 때문에, 이 이성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에서 뭔가 하나 빠지면 마치 자동차에 바퀴 하나 빠진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셨던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라는 그 직업과 그 타이틀은요, 자기 배는 고파도 자식이 배고프면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더 초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만 흘렸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만을 밟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앞두고 기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가정을 떠나야 될 것이요, 때로는 고향을 떠나야 될 것이고, 때로는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떠나간다는 것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확신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샬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스턴을 방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샬롬 평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샬롬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동네에서 수없이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박사학위 100개를 따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찰스강에 뛰어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샬롬이 있다면, 나의 평안이 있다면 나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불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하십시오. 진리를 알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마
운전들을 하셨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부영과 모친들 오셨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운전을 하셨거나 동네 지리를 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길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지도가 있다면 처음에 조금은 당황스럽겠지만 그 실력 어디 가지 않고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치고받고 싸운다면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지침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룩한 책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라든지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힘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시간들을 예배당에 오거나 모임에 만나거나 또는 여러 곳에 있지만 그들이 투자한 만큼 얻지 못하는 헛되게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도록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뭐냐면 머리로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가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작은 진리 하나가 내려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0.5초도 안 걸리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헛되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복된 교회, 복음적인 교회에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복음적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복음적인 가정을 꾸려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작은 교회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1년에 성경을 한 번, 두 번씩 읽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독합니까? 이번 주 중에서 일본서 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보스턴에 잠시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오기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카톨릭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6년 이상을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2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선한 결단을 하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가슴으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친구나 사물이나 환경에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인생의 길입니다. 세상 것을 먼저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2000년 당시에 예수님 때보다 지구의 상에 정말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렇게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만큼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또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돌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듣고 다 떠나갑니다. 그 후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이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롭게 사십시오. 어제까지 다툼과 불안과 원망과 초조와 범죄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삶이, 학업이, 연구가, 가정이, 일터가 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축복 있는 미래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부친과 모친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졸업과 학기 말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모든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 더럽고는 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